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귀, 이어죠?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귀라는 그 단순한 신체 기관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수거 형식의 표현들이 발생하거든요.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I have an ear for music. 나는 음악에 대한 귀가 있다. 보통 사람의 신체 기관은요, the를 붙이거나 아니면 소유격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씩 있는 것에서 ear는 두 개지만요, 하나씩 있는 것에서 어를 붙인다면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나는 음악에 대한 귀가 있다. 음악을 듣는 귀가 있다. 예를 들어 저는 음악 들어도 그냥 뭐 그런가 비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떠한 악기가 쓰이고 다 이렇게 잡아내더라고요. 그럼 듣는 귀가 있는 거죠. 이럴 때 I have an ear for music. 이렇게 표현이 되죠. It is music to my ears. 이것은 나의 귀에 음악이야. 나의 귀에 음악이야. 당연히 귀가 두 개죠. 그러니까 ears고 거기에 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이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그 소리가 좋다 해서 진짜 음악이 아닌 거죠. 물론 진짜 음악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는 음악이야. 정말 듣기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아름답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듣기에는 좋다라고 하면 역시 It is music to my ea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My ears are burning. 나의 귀들이 타고 있어요. 귀가 타면 좀 화면상 만약 그걸 진짜 보여준다면 좀 징그럽겠죠. 그러니까 귀가 왜 타느냐는 거죠. 우리말에 귀가 간지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는 아니겠죠. 딴 데서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러한 느낌 이렇게 얘기할 때 My ears are burning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I got an earful 이게 끝입니다. 나는 귀 가득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물론 그럼 from 누구누구 이렇게 뒤에 붙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죠? 귀 가득 한 소리 들었다. 한 소리 들었다. 그럴 때 영어로는 have an earful 또는 get an earful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 소리. 물론 이제 소리가 그 한마디 개념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I have an earful. I get an earful. 물론 이제 과거로 썼죠. 여기선 got an earful. Earwax building is a recurring problem. Earwax. 귀 왁스. 이 뭐죠? 귀에도 왁스가 있나요? 귀지입니다. 그럼 귀지가 쌓인다? build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귀지가 쌓이는 것은 recurring한 문제다. 무슨 문제? recur. 다시 계속 발생하는 문제다. 한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또 얼마 있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한다. 이럴 때 recurring이라고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에 악몽을 꾸는데 계속 동일한 악몽이 꾸어집니다. 밤마다. 그러면 recurring nightmar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You can remove your excess earwax. 귀지를 제거할 수 있다. remove니까 없애는 거,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excess하다. 조금 많은 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요. 좀 과하다. 옆에 사람이 딱 귀 안을 보니까 물론 이제 일부러 볼 일은 없겠지만 뭐가 뭐 저렇게 많이 뭐 이렇게 귀가 구멍이 저렇게 막혔냐? 아이고 저 뭐야?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 등을 제거해준다. 사실 그건 뭐 엄청난 도구도 필요 없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is all ears. 그는 모두 귀들이다. 아닌 거 아시겠죠? 그가 귀들 모두. 이것은 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나에게 집중하고 물론 나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귀를 쫑긋하고 들을 준비하고 지금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정말 재미없다. 다 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all ears 한다. 제 강의가 너무 재밌죠. 얘기가 흥미롭죠.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세워 듣는 거죠. 그럴 때 they are all ears. 물론 이제 그때는 다 복수대이겠지만 he 이런 식으로 단수로 가도 he's all ears. 이런 식으로 복수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ar 처음 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ear 귀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수거 형식으로 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